안녕하세요. 컵스 TV 컵스 목사 박영민입니다. 오늘 방금 2시간 반 전철을 갈아타고 이렇게 도착해서 한숨 잠깐 돌리고 차 한잔하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우리 재양숙 용사님, 우리 기한송 용사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목사님. 환영합니다. 야, 이 아침마다 분위기 너무 좋아.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또 인터뷰가 잘 됩니다. 우리 재양숙 성도님께서는 또 신학도 하셨고, 그래서, 일본에서 남다르게 이렇게 선교적 사명도 가지고 있으셨죠, 그죠? 네. 그러나 또 가정에서 사업도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좀 여쭤볼 게 많은데, 일단 일본에서 재양숙을 어떻게 부르죠? 일본말로 카나타니 요코. 카나타니 요코. 예. 아,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불러요? 요코 그래요? 아, 카나타니 그래요? 아니요, 주로 이름을 잘 안 불러요.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에미키마? 그냥 일본에는 이 결혼을 하면 네. 엄마, 우리가 왜 한국 사람들도 자기 남편한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저희 남편도 저에게 이름 대신에 그냥 오카상, 오카상 그렇게 불러요. 오카상? 예. 오카는 뭔 뜻이죠? 그 어머니, 엄마 이런 엄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아내가 엄마라고도 부르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애칭으로 아빠야 이렇게 부르듯이 예, 남편에게? 예, 예. 저도 남편 부를 때 그냥 저는 한국말로 아빠 이렇게 불러요. 아빠 어디 갔어? 애들한테도. 아, 그렇구나. 예. 이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시골에서 예. 뭐 이렇게 시골에서 시집 온 고향 이름을 대요. 무슨 무한댁, 뭐 한평댁 이렇게 부르면서 예. 여자들이 이름을 잃어요. 아. 그럼 나중에 누구 엄마 이렇게 가버리는 거거든요. 아, 예. 근데 지금은 이름을 불려주는. 그래서 교회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누구 자매 이렇게 불러줄 때 자매들의 예. 정체성과 또 자존감이 많이 올라왔다. 아무튼 옷가상 좋은데요. 나도 그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그레이스님한테 옷가상. 네. 네. 지금 여기는 도쿄인데 여기 사실은 교토죠. 교토. 네. 네, 교토는 원래 수도였던데요. 예예예. 예, 예. 과거에 예. 마치 그 우리나라가 신라의 수도가 경주듯이 예. 그러니까 오래전에 수도였던 곳이어서 예. 굉장히 역사가 깊은 어떤 그 이런 유물들도 건물도 많은 예. 것 같아요. 그죠? 예예 예, 맞습니다. 저기 어제 저희 작은 딸이 그 여기에 수학여행 왔었거든요. 아, 여기를? 예. 근데 여기 바로 교토 바로 옆에 나라라는 데가 있어요. 그 맞아, 나라가 한국말이에요. 나라. 국가, 국가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그래요? 예, 나라. 옛날에 왜 한국에서 많이 오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백제에서 많이 넘어갔죠. 예, 자기들이 이 마을을 만들고 나라를 세운다는 그 뜻으로 이름을 나라라고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교토 나라. 예, 예. 아, 그렇군요. 나라예요. 그 한국에서 언제 이사 오셨어요? 여기 이제 일본으로 오게 됐습니다. 30몇 년 된 것 같아요. 1996년 5년 정도부터 제가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오려고. 예. 일본어 공부하고. 예. 예. 그래가지고 왜 오셨어요? 유학 아니면? 예. 유학으로 오셨어요? 예. 친구랑 같이. 야, 그때 당시 일본 유학을 오려면 상당히 좀 마음으로 큰 마음 먹어야 돼. 왜냐면 그때 당시에 뭐 일본에 있으려면 여러 가지 막 물가라든가 좀 굉장했을 텐데 학비도 그렇고. 예. 근데 그 친구가 친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는데 그렇게 알아보니까 그렇게 크게 저희들이 물론 그 유학 생활이 그 천차만별이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구나. 근데 중국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전부 다 다 그 부유해서 오는 친구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렇군요. 생각의 차이. 예, 그렇군요. 예. 또 뭐 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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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해서 뭐 한국에서 이제 일본으로 막상 왔는데 결혼을 하고 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처음. 공부하고 돌아가서 한국에 예, 살고 싶어서 간 예, 거지. 근데 예, 여기서 이제 뭐. 예, 만났어요. 교회에서. 예, 남편. 어디서 만났습니다. 만났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예, 저희 남편이 여기 교토의 대학을 나가, 교토에 있는 동지사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 동지사라는 대학이 그 왜 우리 윤동주 시인 있잖아요. 어, 그래. 윤동주 시인이 나온 대학이에요. 아, 그 윤동주 그렇구나. 시인이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대학교에 가면 서시가 한국말로 그대로 있어요. 그래. 하늘을 우르르 한 점. 예, 그. 그래. 그러니까 그 동지사 대학이 그 크리스찬이 세운 대학이거든요. 그렇군요. 그 원래 그러니까 신학과도 있어요. 지금도 그 학교 안에 그 교회가 있어요. 학교 안에 그래? 예, 교회도 있고 아 목사님 사모님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제가 이렇게 일본에서 네. 연구하면 이번에 여기 일본 와야 되니까 연구도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대학의 10%가 크리스찬 대학이더라고요. 아 카톨릭 일본은 아 카톨릭까지 포함해서. 크리스찬을 카톨릭을 그렇구나. 치더라고요. 그 저희들은 아. 카톨릭을 안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동지사 대학은 기독교예요. 아, 예. 저희 대학이군요. 예,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다니다 보니까 이 자연스럽게 왜 이 복음 성가 같은 거 그 마태 순환공 이런 거를 많이 알았나 봐요. 그래서 오. 자기가 스쿨 활동을 합창부를 했더라고요. 합창부를 하다 보니까 주로 하는 게 찬송가를 많많이 했는가 봐요. 야, 그래가지고 이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 동아리 자체가 찬송가를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섬겼던 그 교회의 사모님이 그 어떤 이 보란티아 그 아, 봉사 그 하는 그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 신랑도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전도를 했어요. 교회라니까 자기는 찬송가를 좀 알고 이러니까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또 성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 성가대를 같이 서면서 그냥 이게 그냥 그렇구나. 예. 남편이 지금 이제 행정사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예. 법무사 예. 이런 그 공부도 꽤 잘하셨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예. 저기 동지사라는 대학이 그 좀 센 대학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 딸도 거기를 지금 목표를 하고 있어요. 아, 딸도 거기 예, 하고. 왜냐하면 아빠하고 동문이 되고 싶어 하는구나. 그것보다는 저기 이 교회가 너무 열악하니까 크리스찬 이념으로 일단 공부를 시키고 또 안에 교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가기 위해서 그 대학을 가야 된다는 그 대학 이름이 뭐죠? 동지사. 동지사 대학. 예, 동지사 네, 대학. 시청자 여러분한테 우리 많이 아실 딸 이름이 네. 이제 예미라고 그랬죠? 예. 예 아름다운 미자에 은혜해자에 은혜해자. 아름다운 미자. 아, 그래서 한국말로는 햄인데 햄인데 일본 발음이 에미. 에미고. 그래서 그리고 일본어로는 일본어로는 뭐라고 부르죠? 에미. 에미 그렇게 불러. 예, 에미. 에미. 그래서 에미키 맘. 예. 딸 예. 둘째가 미키. 예, 미키. 미키는 무슨 뜻인가요? 아름다울 미자에 귀할 기자예요. 아, 미키. 예, 미키. 미키 미키 예, 미키는 발음이 너무 좋다. 그러니까. 귀하기도 좋고. 예. 예. 아, 부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동지사 대학에 입학했으면 좋겠다 하는 예.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군요. 예. 지금 에미가 고3이죠. 예, 지금 고3인데 제가 그 목사님과 우리 또 코프솔 용사님들께 이 중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제 딸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 딸이 이 방송을 절대로 안 볼 거니까 제가 마음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남편이랑 다 같이 네 명이 오기로 했는데 같이 오면 내가 제가 있을 때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랬구나. 제가 혼자 오게 돼서 참 다행인 게 제 딸이 이제 이 공부는 잘하는 편인데 공부는 진짜 안 해요. 근데 이 중학교 다니면서부터 좀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사춘기라서 힘든 것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이제 그 친구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그 친구가 학교에서 진짜 이지매를 당하는데 참복이 안 됐다고. 그래서 그럼 네가 도와주고 잘해줘라. 그 친구가 누군데?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필리핀이래요. 근데 이 저희들은 사실 이 밖에 나가면 일본 사람 말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란 건 비슷하니까. 얼굴이 이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필리핀은 딱 보면 그렇죠, 알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 필리핀에서 이렇게 시집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참좀이 부유하고 그래서 오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솔직하게. 그게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아, 참 마음에 안 됐더라고. 그래서 너가 좀 잘해줘라. 도와주고. 또 우리 크리스찬이고 엄마도 외국인이잖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막 도와주고 도와줬구나. 뭐 그런 걸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걔를 놀리다가 이제 저희 딸 이름이 한국 이름으로 김이래인데 이제 저희들은 그 이래. 이래라고 불러요. 예. 근데 이제 이래가 그 도와주니까 이 애들이 이래가 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지매를 당했군요. 예. 그러니까 같이 이제 이래가 더 미우니까 왜냐면 계속 도와주고 뭐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도 말을 안 시키는데 얘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이리한테 오하이오라고 일본 인사 있잖아요. 안녕 아침에 그런 하는 인사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얘가 같이 오하이오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야, 저 인사도 받아주네 뭐 그러니까 그런 이지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중학교를 다닐 때에. 그랬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는 있는데 진짜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ABC라 그 동네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는 그딱이 시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연결이 됐어요. 그냥 여기 이렇게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 여기 어떤 어떤 시 여기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행정구역이 이제 예, 이렇게 다 그냥 다 연결이 돼요.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데 구역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저희 딸은 C라는 시에 학교를 다니거든요. 제가 이제 아침에 매일 태워주는데 15분 걸려요. 그런데 이, 그 중학교 때도 학교에 학생이 지금은 작아서 1000명이거든요. 근데 많을 때는 1500명 이렇게 있었어요. 와, 아니, 예. 지금도 그렇게 많아요? 지금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도 지금 고등학교도 한천명 돼요. 근데 참이 일본이 너무너무 영적으로 이 힘든 게 뭐냐 하면 교회를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리 내가 지금 고등학교도 그렇지만은 나 홀로 크리스찬이라는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한 명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귀가 위에서 보면 다내 건데 딱 하나 점이 있으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너무 공격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른은 요즘 진짜 스마트폰 있으면 어디에 가든지 말씀 맞아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일본에는 말씀이 어떤 말씀, 일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를 들으면 너무너무 이 지식적이에요. 공부를 그렇구나. 시키는 이런 어떤 성령의 이런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께 그때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AI AI 맞아요. 정말 목사님 그걸 하시면 일본에 알겠습니다. 먼저 이 목회자들이 듣고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저희 우리 코뿔소 TV를 들으면서 지금 이 우리가 휴거 신부로 깨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내 아이들이 내 남편이 그걸 모른다는 게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재양숙 우리 용사께서
우리 유튜브 아이디가 이제 에미키 맘이거든요. 여러분 아마 에미키 맘은 아마 그 야 이분이시구나 하는 거 이제 아셨을 텐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 그 이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소외된 아이를 품다가 같이 소외되고 그러면서 그 친구가 가장 좋은 중요한 시대잖아요. 청소년기가. 사실 부모들보다도 친구가 소중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이지매를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나마 엄마의 기도로 지금까지 이겨냈고 이제 고3 이제 문턱 위에 와 있는데 이 허들을 잘 넘어서 이래가 최고의 어떤 그 어떤 하나님의 그 종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이 상처를 받는 애들도 있고 확 털어버리는 그렇죠. 애들도 있잖아요. 근데 둘째 이상기는 절대 안 그래요. 아 그래? 예. 걔는 식스가구나. 걔는 이 뭐 누가 이야기한 공부 시간에도 이 왜 수업 창간 같은 데 가면 애들이 떠들잖아요. 조용히 해. 너 때문에 다들 공부 못해. 엄마들 보잖아. 이런 이렇게 그러니까 학교에 면담을 가면 선생님이 항상 이상기 때문에 미키 짱 때문에 너무너무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선생님 자기 선생님이라서 학생들한테 함부로 말 못할 거를 대신 해주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반대의 성격이 둘이서 그렇구나. 일단은 이상기 때문에 고민은 없군요. 예. 네, 근데 일단 이래 때문에 제가 느꼈어요. 통화 중에도 그리고 그 간절함 AI로 목사님의 설교를 AI로 일본어로 얼마나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 신경 사실은 그거 놓고 논의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제가 그렇게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박수. 자 그리고 이제 제 설교를 어떻게 듣게 됐어요? 목사님 설교가 그러니까 계속 떴었어요. 알고리즘을 계속 떴었는데 안 보고 있다가 그 이스라엘 전쟁 딱 터졌을 때에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시는데 전쟁 브리핑 했죠. 그때 제가 딱 듣게 됐어요. 그렇군요. 그때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이 그 키워드에 대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좀 민감하잖아요. 근데 그냥 막연하게만 그렇게 생각을 했던 이스라엘 어떤 브리핑을 하실까? 이스라엘 이 전쟁이 뭘까? 그걸로 생각을 하다가 한번 듣게 됐어요. 한번 듣다 보니까 그냥 빠졌어요. 그렇구나. 예. 아, 저는 세상 언론 모든 언론들이 팔레스타인 편에 들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하마스가 그 이렇게 뿌려놓은 언론들을 받아쓰게 하는 걸 보면서 좀 분노가 일어났고 내가 그 브리핑을 하면서 나도 마치 미디어 안에서 이스라엘 편인데 전쟁하고 있는 전사처럼 느꼈어요. 그리고 지원을 받는다면 내가 이스라엘 지원군으로 가고 싶었어요. 네, 그만큼 제가 같이 이렇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왔는데 오늘 우리 그 할아버지 이 호소미 마사시라는 73세 된 할아버지가 내가 느꼈던 분노를 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반유대주의로 하고 있는데 자기가 정말 이스라엘의 또 심장으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성경이 말한 그대로 자기가 이렇게 이스라엘 축복하는 마음인데 전 세계의 상황, 일본의 상황을 보고 또 모든 상황을 보니까 마음의 분노를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재양숙 우리 제가 이제 선교사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원칙을 좀 소중히 여기는 분 같아요. 예, 제가 좀 이 보수적인 그런 면들이 있어가지고 그 어떤 성경과 어긋나면 좀 예, 타협하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떤 그런 좀 분노들 이런 그런 게 있었는데 딱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아, 내가 다른 걸 다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는 생각을 그때 딱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이스라엘 말고 여러 가지 설교를 듣게 됐잖아요. 엔타임도. 그러니까 그 딱 한번 듣고 나서 제가 이제 하루에 한 두 편, 세 편 뭐 계속 잠도 못 잔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예. 네. 그 계속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진짜 바쁜데 그 시간 계속
계속 이제 듣는 거예요. 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까지 해야겠다는 예. 생각도 들었고. 예. 그래서 그 목사님 그 말씀 중에 사모님 이제 일본에 오셨는데 아 내가 지금 연락을 해야 되는데 사모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계속했는데 아, 또 이게 또 주저하게 되고 하다가 모든 일의 순서에는 다 타이밍이 있는 거라고 하시는 또 목사님 그 설교를 또 듣게 돼서 아 그래 지금 해야 되겠다 이 타이밍 놓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님께 연락을 드린 거예요. 그렇구나. 예. 맞아요. 예. 그런 것들 이제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섬세한 저는 그 역사를 펼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리고 이 만남이라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경영하실 때 만남이라는 걸 준비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 양숙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양숙이란 뜻이? 그건 전 한국 이름이니까. 그렇지 한국 이름이니까 예, 버들양자에 맑을 숙자예요. 아, 제가 그렇구나. 부산의 양평에서 태어났거든요. 가나타니 요코? 예예. 아 가나타니 요코 예. 이렇게 부르는군요. 그러나 거의 가나타니 요코라고 부르는 분은 거의 없어. 없죠. 거의 없고 옥관상에.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그 도시가 사는 도시가 지금 도시 이름이 뭐예요? 후쿠이현 사바에시라고 아마 후쿠이현에 사바에시. 샤바에시. 사바에. 샤바에. 사, 샤바에. 사사. 사바에시. 예. 사. 예. 아 거기가 일본에서 최고 사람이 많은 도시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 도시는 진짜 작은데 한 7만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 사장님이세요? 예. 이 전국에서 일본 전국에서 사장님이 제일 많은 도시예요. 아 그렇구나. 예. 일본은 한번 가업이 이렇게 이어지면 계속 예. 물려지는데 예. 여기도 예. 몇 대 가업인가요? 그러니까 3대. 3대 가업. 예. 그 안경을 만드는. 예. 그러니까 그 도시가 다 안경을 만드는 일에 거의 종사하고. 다 안경이에요. 예. 그 도시 전체가 안경으로. 전체가 거의 다 안경. 일본뿐만 아니라 수출되는 안경까지 다 거의 다. 거의 그 수출 지금 수출 거의 다 수출되는 게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거의 한 반은 수출이고 반은 국내고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우리 그 어머니들은 고추장 만드는 법 며느리한테도 안 가르쳐준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근데 이 지금 예. 안경 만드는 예. 법 이게 회사마다 다 공장마다 예, 노하우가, 그 노하우가 있고 예. 그것만큼은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절대 공개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제가 코브서 TV가 추적 가려고 그랬거든요. 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공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왜냐면 이거가 안 돼 안 돼. 생명 나가면 안 돼. 예. 아무도 모르는 예. 그 비법이랍니다. 예, 안 아,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러면 며느리한테는 공개했죠? 그럼요. 저, 그렇죠. 전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족끼리만 그래서 가족들만. 가족끼리만 거의 다 해요. 아. 종업원을 안 쓰고. 그렇죠. 종업원 쓰면 비밀이 네. 공개되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한 명 있어요. 한 명. 한 명이 있고. 한 명 있는데, 응. 그 아줌마 한 명은 있는데, 그 응. 아줌마는 한 30몇 년 됐다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가족이네. 그, 또 예. 가족이나 마찬가지. 근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에서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예. 볼 수는 없군요. 예. 그 병기, 비밀 병기. 예, 예, 예. 아, 그렇구나. 예. 예. 근데 또 아이를 또 케어하랴. 예. 또 하나는 그 공장에 또 그 예. 임무를 또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 또 남편 행정사의 예. 비서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그걸 다 감당하려면 뭐. 예, 그러니까. 너무 바쁘겠는데? 매일 바빠요. 진짜로 매일 바쁜데. 예. 그래도 바쁜 게 재밌어요. 아, 그렇구나. 예. 예. 정말, 이렇게, 그, 제가 이렇게 딱 볼 때, 남편이, 남편에게 복덩이가 굴러갔겠구나. 예, 재양숙이라는 복덩이가 굴러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재양숙은 참 좋은 분을 만났구나. 예, 맞습니다. 왜냐면, 일본에서 네. 예수 믿는 청년을 만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청년을 만났으니, 예. 교통단에 교회에서 만나서, 예.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제가 헌금봉투 보고 놀랐어요. 이게 직접 우리 로고를 만들어서 인터내셔널 필라델피아 서울 교방학교에 이렇게 영문까지 넣어서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코프처럼 동파라 이런 그 헌금봉투를 직접 제작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는 행정사를 하는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 날짜별로 11조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우울증 기질 아니세요?
약간 기질이 꼼꼼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냥 예 제가 그러면서 추진력 있는 담즙질 같고 자급자족을 잘해요. 네? 자급자족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심도 강하고. 예. 그래서 야 이런 종류의 또 성교사님도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일본의 모든 지역에 선교사를 세우고 나는데 이 교토 선교사님이 아주 훌륭하네요. 예,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예, 네, 완벽하고 또 이렇게 저처럼 좀 뭐랄까 용사적 비나스 같은 어떤 심령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귀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이런 그 알리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한번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생각이 아 그때는 정말 방언으로 이 기도를 하는데 이 딸들이 자다가 다 일어나가지고 뭐 하는지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제가 저도 모르게 막 이 고함을 치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만은 아 그런 마음이 심어 지면서 이 참 장자라는 그 어떤 참 그 힘든 그 짐을 진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우리 이방인의 때문에 저 이스라엘이 저렇게 핍박당하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껏 그 그냥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그 믿음 생활을 했다는 그게 너무너무 이 알아지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알리아 헌금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 진짜. 그래서 알리아 헌금을 저도 사실은 남편한테 받아 쓰지는 않는데 제가 찾아 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쌈짓돈 있는 거를 내가 이 돈을 모아 놓으면 이제 사실 어릴 때는 뭐 이것도 아 보면 아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그런 거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진짜 없어. 이제 제가 코뿔소 TV에 이 올인하고 난 뒤부터 진짜 정말 저도 목사님 좀 사람들을 별로 안 만나요. 만날 시간이 없어요, 진짜. 바쁘기 일도 바쁜데다가 이 기도에도 가야지 일도 해야지 뭐 그렇지.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적어도 없어요. 드려야지. 예, 그러니까 시간이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좋아요. 한국만 올인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사람을 제가 사람을 끊었다는 표현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저는 그냥 끊어졌는데 저는 우리 가족들이 알죠. 안 만나요. 왜냐면 시간이 아까워요. 예. 그래서 예배 시간만 와야 나는 만날 수 있다고 해요. 예. 예.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내가 사람을 끊는다고 해서 사람이 안 모이는 게 아니에요. 더 모여요. 예. 예. 오늘 내가 일본에 여기 앉아 있는데도 일본에서 등록을 해요. 또 한국에서 두 명이 오늘 등록 카드가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일본에 있는데도 등록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 보면 내가 사람을 끊었더니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더라. 나를 돕는 나의 사역의 우군들을 일본에 이렇게 귀한 교토에 이런 또 우군을 보내주잖아요. 살도 뺐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제가 여러분 다이어트 하세요. 정말 두 분은 정말 좋아요. 제가 4kg 빠졌습니다. 4kg 빠졌다. 박수. 여러분 이 코프소 목사 영향력이 일본에 단 이 그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여기 뱃살을 빼버리잖아요. 야 놀랍습니다. 근데 그 탄수화물 뭐 이런 거 좋아했죠? 맛있는 예, 뭐 과자 같은 거 좋아했어요? 과자를 정말 끊을 수가 없었어요. 뭘 좋아했어요? 과자. 예. 왜 과자를 좋아했죠? 과자 저희 집에 진짜로 많습니다. 저희는 그 시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쌓여 있어요. 네,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 과자를 좋아하고 과일을 좋아해요. 예. 예. 목사님들이 주로 탄수화물 중독자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영향을 받아서 늘 일하면서 과자를 먹게 됐고.
과자 진짜 많아요. 애들이 먹다 남은 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제가 다 먹고 그냥. 근데 이제 끊기 시작했군요. 예. 아우. 아, 과자는 끊어야 됩니다. 왜냐면 과자는 정제 탄수화물이잖아요. 밀가루고 그다음에 설탕이고 튀겼잖아요. 그러니까 3종 세트예요. 밀가루에다가 설탕을 버무려서 튀겨버렸으니까 이건 독이에요. 안 좋아요. 정말 독을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정말 마지막에 아주 스트라이크를 날렸어요. 시청자들한테 막 마치 그 뭐랄까요, 과자를 먹으면 죄책감을 들도록 그렇게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2시간 반 이렇게 달려오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오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었는데 어떻게 목사님께서 이렇게 일본에 있는 성도들 또 잊지 못하고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마음이 너무 짠했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손 한번 잡아드리려고 내가. 사실은 일본에 계신 용사님들 손 한번 잡아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 걸음을 좋습니다. 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좋아요. 일본이라는 곳은 통일롭잖아요. 다른 나라로 달라요. 맞습니다. 진짜요. 근데 저는 좀 영적인 좀 장군이잖아요. 장군이 와서 우리 같이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아멘. 당신 혼자가 아니야. 아멘. You are not alone. 일본 말로 뭐라 그래요? 당신 혼자가 아니야. 아나타와 히도리 데와나. 아나타와 히도리 데와나이. 히도리 데와나이. 아나타와 히도리 데와나이. I'm not alone.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 말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낼 때는 여기 곳곳에 일본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당신 혼자가 아니야. 코보스 용사 7천의 기도 용사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100만 명의 시청자들 그리고 우리 6만의 구독자들 그리고 정말 수천 수만의 우리 코보스 용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증명해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시고 2시간 반이나 열차를 타고 달려와 주셔서 제가 또 눈물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눈물이 나고 어떤 집회나 봉회가 아니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목사님이랑 긴 시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또 부흥회 같으면 목사님 바쁘시고 말씀 전하시고 뭐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서 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겨드오면 겨드오면 목사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집회를 오냐 내일 아침도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여기서 예배하겠다. 다 여기 오사카 쪽에 큰 교회가 있잖아요. 나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저는 집회를 위해서 아니다. 내가 여기에 나와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한 사람과 함께 이 한 사람 두 사람 이 소수이지만 저는 이 용사님과 함께 예배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달라 그렇게 양해를 구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마무리할 건데요. 자, 우리 제가 선교 조끼를 입혀드리면서 선교사로 임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미셔너리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제가 입혀드릴게요. 이렇게 보통 목사가 된 분들은 목사 가운을 입히는데 우리 코프소 TV 선교사들은 선교 조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입혀드립니다. 여기 봐봐요. 여기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 대한민국. 그다음에 여기 올드 브릿지 미션. 여기는 IPSG. 여기는 인터내셔널 필라델피아 서울 기부행과학교. 여기는 코브소 TV. 여기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시편 120편 6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라인 오브 TV까지 완벽하게 구성되고 등에는 올드 브릿지 미션의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자리 앉으실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손 좀 내밀어 주시겠습니까? 방청객들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재앙숙 선교사를 우리 코브소 TV 월드 브릿지 미션에서 그리고 IP 서울 기부행과학교에서 이 땅에 선교사로 임명하면서 이 땅에 기름을 붓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기름 부음이 이 딸에게 더욱 부어지고 이 종에게 부어준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이 사랑하는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나게 도와 주시고 이 딸이 손을 대면 복이 임하고 이 딸이 입에서 나가는 선포가 기적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발걸음이 다른마다 때가 많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환경마다 놀라운 기적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이레와 이사기가 기름 부음 받게 하시되 특별히 이레가 이번에 돌파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빠가 다녔던 대학을 가서 크리스천 대학에서 리더가 되어 이 시대의 리더로 자라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라며 그가 소외된 자를 돕다가 아버지라며 고통당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가 오히려 그게 오히려 그 경험이 더 큰 경험이 돼서 이 사회에 리더십을 형성하게 도와주시고 강력한 크리스천 리더십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느라 우리 이레와 이삭에게 놀라운 기름이 임하여 다이아몬드 그런 머리가 될지어다. 그리고 리더십이 강한 코프스 용사의 기름이 임하게 될지어다. 그리고 모든 연약한 부분은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그리고 남편 모든 가족들이 엔타임에 깨어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사랑하는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사랑을 통해서 교토 모든 외곽 지역의 할머니라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외롭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천군 천사들은 도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에미키맘 용사라고 합니다. 항상 우리 코프솔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큰딸 이레를 위해서 같이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여기 소외된 일본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 코프솔 TV에서 저희 어른들은 정말 이 충족함을 느끼는데 너무나 여기 있는 애들이 너무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그 애들 때문에 제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서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휴거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코뿔소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늘 같이 기도하고 깨어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재앙숙 우리 용사 재앙숙 선교사의 인터뷰였습니다. 여기는 교토였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총과 샬롬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여기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선언 들으십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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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봬요.